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어방 오르세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 주제는 6평 대비 7주 전략 아 6평까지 이제 긴 시간이 남았어 아직 꽤 남았어요 이긴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 그걸 넘어서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줄 테니까 이야기하는 대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6평 대비 7주 전략을 선생님 새 소식에 파일로 만들어서 넣어 놨어요. 이미지를 넣어 놨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두 가지 상황으로. 첫 번째는 에센스 1회 독 완료자들.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에센스 1회 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7주 전략이에요. 음, 육평은 진짜 수능처럼 저, 준비하는 거야. 육평은 수능이야. 육평이 이 수험생활 그래서 보는 첫 번째 평가한 시험이지만 마지막 시험인 것처럼. 처음처럼이지만 마지막처럼. 그렇게 유평을 준비해. 유평 뒤에 얘는 뭐 끝인가 봐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미치게 준비할 거야. 자, 그러려면 개념적으로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기출 분석 완벽하게 끝나야 돼. 끝내놔야 돼. 그리고 n 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 그 문제에 답을 내는 과정, 산을 만났을 때 넘어서는 과정 이걸 체화시켜 놔야 돼. 그래야 실전에서 빠른 속도로 그것을 행할 수 있어. 엔제 봐야죠. 기출에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나 완전 새로운 문제인 줄 알았던 혹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허점들을 더 채워주는 무서운 엔제들, 무서운 엔제들이어야 돼요 사실은. 무서운 엔제들. 를 당연히 기출의 확장판으로 공부를 해봐야죠. 그리고 100분 안에 실전 연습해봐야지.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세와 유사한 자세로 6평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9평을 준비하고 그두 시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수능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6평은 수능이야. 라는 생각으로 실전 연습까지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6평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중킬러를 극복하는 것, 중킬러 자리에서 나오는 그 유사 주제들 별거 아니야라는 마인드로 넘어서게 하는 것, 그걸 선생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념, 기출, 엔제, 실모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약 부분인 중킬러까지 빈틈 없이 준비하게 하는 칠주 전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발 맞춰서 이 7주 전략에 맞는 강의들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신 대비 휴강, 현장 단과가 휴강이기 때문에 3주간 여러분들, 들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으로 아마 강의가 거의 매일 업로드가 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거의 매일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촬영을 할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그 다음날 업로드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너는 그걸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힘은 들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네, 행복은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회 독이 이미 끝나 있으면 2회 독 들어가는데 2회 독은 약 4주 정도가 적당해. 기존 선배들, 수강생들, 지금 조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2회 독은 4주 정도. 그래서 4주 동안 선택 과목을 쭉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4주간 수원수투를 직렬로 연결해. 수원수투를. 그러니까 수원을 이 정도. 수투를 요 정도. 그리고 병렬적으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진행해서 4주 동안 이회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이회독을 하는 방법은 새 소식에 적어 놨듯이, 그 이미지 파일 아래쪽에 있듯이, 개념 BQ는 마이노트를 펼치고 선생님이 본인들이 필기한 개념을 보면서 강의를 1.5배속으로 틀어,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본인 필기와 비교하면서 더 들리는 것. 아, 그때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선생님이 그 문제 풀때 하는 잔소리가 더 들려. 이러면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아, 그때 처음 들을 때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몰랐지만 두 번째 들으면 들리는 게 있을 거야. 그 추가로 들리는 걸 본인의 마이노트에다가 다시 추가로 적어. 완전히 새로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1.5배) 속으로 개념 강의를 듣고 BQ 잠깐 풀어봐라고 할때 (1.5배) 속으로 돌려지고 있는 어차피 선생님이 잠깐 텀을 주잖아. 그 시간 동안에 빠르게 눈으로 b q 를풀수 있을 거야. 지금 정도면 또는 눈으로 보는데 어 뭐지 이거 안 풀려 그럼 잠시 멈추고 풀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1.5배) 속으로 개념 b q 를 하고 그리고 에스큐 파이널을 푼 다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에스큐 파이널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의 관점을 필기 해놨다면 다시 필기할 필요는 없어. 풀어보는 건 중요해. 본인이 필기한 걸 펼치고 강의를 1.5배속으로 틀어놓고 1.5배속을 이제 드디어 허락하는 거야. 1.5배속으로 틀어놓고 본인이 필기한 포인트에서 아, 이 조건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강조했던 걸 기출까지 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것 같아. 라는 훅 꽂히는 것들을 다시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적으면 돼요. 그렇게 개념, BQ, SQ 파이널 단한 문제도 스킵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들을 빈틈이 있으면 다시 꽉꽉 눌러서 채우면서 단단한 그릇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것. 그게 4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강생들은 이렇게 개념 에센스 읽기라는 복습을 했어. 그래서 책한 권을 놓고 그 다음엔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단원만 읽어야지 하고 읽는 거야. 그러면 하루 한 단원 읽어내는 게 개념, BQ, SQ, f i 파이널 다 읽어내는 거야. 그 읽어내는 시간이 하루 한 단원, 한 20분에서 30분 길어야 30분이야. 바로 유해 독을 한 뒤이기 때문에 읽혀. 마찬가지 확 줄여서 수원 수투를. 요 정도로 잘라서 가고 선택 과목을 병행하면서 5주차, 6주차에는 읽어.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우리 조교들 보면 백점 받은 조교들은 수능 바로 직전에는 한 권을 다 읽어내는데 처음에는 2시간 한 권을 수원 개념 에센스한권 읽는데 처음엔 2시간. 그다음엔 1시간. 그다음엔 30분. 그다음엔 쫙 넘어가면서 머릿속에 스르르륵 지나가. 는 약간 영화 보면 머릿 속에 뭔가 생각이 지나갈 때 디디디디디 뭐 일영 일영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머릿 속에 착착착 지나가서 수능 날 빈틈 없이 문제 풀다가 어 이거 뭐지 할때그 단원의 그 개념 관련된 것들이 다다닥 떠주는 빈틈이 단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에센스의 목표야 모르는게단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 비킬러부터 킬러까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하지만. 비킬부터 킬러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뚫을 수 있는 그 모든 관점들을 다 공부하는 것.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7주차까지, 나중에는 계속 돌리면서 읽으세요. 모르는 문제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을 거야. 처음 보는 거단 하나도 없을 거야. 작년에 구평 끝나고 처음 개념 에센스 봤던 친구가 수감평에 뭐를 썼냐면, 아니, 구평에서 기조가 살짝 바뀌었다고 했는데, 작년 구평이 기조가 살짝 바뀌었잖아? 그런데, 음, 구평 끝나고 나서 개념 에센스를 보니까 선생님 이게 개념 에센스가 수천 문제를 갖고 있는 책도 아닌데 엄청나게 강의 수가 많은 강의도 아닌데 선생님 구평을 이미 개념 에센스에서 적중을 다 시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라고 물었어요 수강평에도 막 글을 쓰고 근데 그게 음 가능해요 개념 에센스는 가능 가능해 그래서 꼭 이회독을 하세요. 그리고 7주 차까지는 한 권씩 읽으면서, 이게 지금 7주가 언제부터냐면,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날이 4월 12일 금요일이고, 그러면 4월 13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5월 31일 금요일까지가 딱 7주야. 풀로 7주.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4월 14, 15, 4월 15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6월 2일, 그러니까 6월 2일, 일요일까지가 딱 7주예요. 바로 육평전에 끝나. 그렇게 개념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 하나 딱 도구로서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쟁에 나갈 때 내가 갖춰야 되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뭐 방탄복, 방탄복 뭐 <laughs> 하이드 입고 뭐 들고 뭐뭐 해야 되잖아. 물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그 중에 하나를 준비한다는 거죠. 빈틈 없는 개념. 비킬부터 킬러까지 뚫어내는 개념.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르는 것 하나도 없는 그 개념을 에센스로 7주간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출분석은 기출백선, 기출오십선. 50선. 기출오십선은 6평 범위까지만 봐도 괜찮아요. 개념 에센스는 전체로 다 보시고. 아 근데 선생님 좀 개념 에센스도 선택 과목 뒤에까지 보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빨리 하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안돼 빨리 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안 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사주보다 조금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근데 그게 늘어나도 되니까 타협하는 뜻이 아니라 완벽히 하려고 하다 보면 어 빈틈이 좀 많아 내가 원래 어, 개념 에센스 1회독을 할때 사실은 모르는 게좀 많았어 이런 친구들은 더 걸릴 수 있어요 더 걸려도 괜찮아 완벽히 하는 게 중요해. (6평을) 기점으로 시즌 1에서 가지고 있었던 허점을 다시 채우는 것 그게 수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즌 1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시고 이외 독에서 선택과목을 반만 해도 괜찮다 에센스도 마찬가지 미적 같은 경우는 미분까지 그리고 확통기와도 마찬가지, 유평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것. 그리고 기출 50선, 유평범위까지. 그러니까 에센스는 전체 다 하는 게 이롭고 좋고, 기출 50선은 유평범위까지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뒤에 우리가 또 유평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 경험을 또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부담되면 반만.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개념 에센스를 회독하면서 동시에 동일 단원의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 가장 좋아. 동일 단원의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 그래서 개념 에센스의 수원의 1단원을 했어? 그러면 기출 백선의 1단원을 해버리는 것. 풀고 해설 강의 듣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끝내신 분들은 이회독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쓱 풀어보고 강의 1.7배속 정도로 쫙 틀어놓으면 되잖아. 오케이 okay. 여기는 약 1.5배 속이라면 여기는 1.7배 속까지 됐죠? 자 근데 스킵은 안 하는 게 좋아 스킵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 자 그다음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했던 것을 복습하다 보면. 실전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경험에 대한 어떤 극복하는 그런 적응력이 떨어지지 않을텐데 괜찮을거야 근데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엔젤을 조금 병행을 한다면 엔젤을 많이 병행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줄수 있는건 중킬러스팟 시즌1이야 6평 대비 7주 전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중킬러스팟 시즌1 5회분이 음 4월 10 아니 4월 8일 날 입고가 됐어. 4월 8일에. 그래서 4월 8일 입고가 됐고 4월 9일 날 개강이 됐어. 그리고 완전히 모든 강의가 촬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올려주려고 했는데 하루에 한 강씩 올려주려고 해요. 하루에 한 회씩 되게 소중하게 2주 동안 풀었으면 좋겠어. 적절히 나눠서. 그래서 중킬러 스팟 시즌 1 5회분을 개념 공부, 기출 공부, 내가 다 했던 것들을 돌아가서 이미 나왔던 문제들을 짚어가는 과정 속에 실전력, 실전력에 대한 새싹을 살짝살짝 살짝 틔우고 있는 것.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뒤로 좀 빼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7주 안에 하기만 하면 돼. 여기에 기출에서 짚어주지 못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늘 어려워하는 문제 풀면 아요 문제만 나오면 심장이 뛰어 그게 약점이거든요 아난요 파트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해 그게 약한 고리야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게끔 연습시키는 게 중킬러 스팟이야 요거를 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주차부터 공통 이 개념 에센스에서 공통 수원, 수투가 진행되면서 컨택트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람에 따라. 그런데 7주 전략이 수능을 대비하는 7주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능 대비해서 아까 말했듯이 단 하나도 빈틈없이 준비한다라면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거거든요. 회독시키고 기출 정리시키고, 중킬러 스팟은 현장 친구들은 했고, 컨택트 진행하고 있고, 오르세 실모, 당연히 5월에 2회 진행을 할 거고, 6천 대비, 6천 대비, 6천, 아, 6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 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숙제로 현장에서 2022, 2023, 2024학년도에 6모9모 수능, 수능. 이렇게 해서 9개 모의고사를 매주 3개씩 숙제로 줄 거고. 그러니까 현장에 친구들이 정말, 정말 때려해요. 때려하는 그 양을 같이 하는 거지. 7주 동안. 이렇게 7주 동안 공부해서 이제 이 컨택트, 요게 수트부터 나올 거야. 선생님이 지난 캐스트에서 15일 날 교재 입고라고 얘기했어요. 출판사에서 아, 선생님 16일에 갈수 있다. 어, 저희 15일에 입고돼야 됩니다. 15일까지 해주세요. 막. 밀당을 하고 있어요. 15일에 아마도 들어갈 것 같은데, 자칫하면 16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15일까지. 그리고 이 중킬러 스팟 같은 경우는 손해설이 싹 들어가 있어. 근데 컨택트는 선생님의 올해 첫 n 제고 컨택트가 예를 들어 한 단원, 극한과 연속이 8문제야. 수트에서 극한과 연속 8문제. 이 8문제를 쭉 풀면 극한과 연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신규 상황까지 다 겪을 수 있게 풀어놨는데 라인을 잡아놨는데 이걸 혼자 풀고 혼자 그냥 대충 해설을 보고 혼자 정답을 체크해서 아이 맞았으니까 넘어가 이래버리면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많은 의미들을 다 받아가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컨택트는 이번에 손해설을 안 주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N제 첫 해잖아. 해설을 주지 않기로 했어. 컨택트 문항들은 이미 다 해설까지 존재하는 너무 좋은 문제들이지만 이건 해설을 주지 말자. 반드시 100% 강의로 확인하게 하자. 8문제 모두 스킵하지 말고 강의로 듣도록. 문제 하나하나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세요. 선생님 문제는 벅벅 푸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 벅벅 풀고 막 풀어 해치고 싶다. 그러면 컨택트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 한 문제, 한 문제. 진짜 수능에서 튀어나온 문제 같은 느낌이 들 거야. 하나하나 해설을 들어보면 허, 허,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엔제들로 구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 천우신조 또는 작년에 중킬러스팟을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얼마나 선생님이 공을 들이고 좋은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런 문제들을 단원별로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문제들로 라인업을 해놨기 때문에 컨택트에서는 단한 문제도 걸을 게 없을 거예요. 단한 문제도 생각없이 풀리는 문제 없어. 그렇게 그냥 막 풀고 싶으면 선생님 엔제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지. 막 푸는 문제 아니야. 하나하나 똑바로 정성껏 풀어야 돼. 진짜 상위권이 최상위권으로, 최상위권이 극상위권으로. 단한 문제도 틀리고 싶지 않아. 내가 왜 100점이 안 나왔는지 그걸 극복하고 싶은 사람. 왜 이렇게 나는 간당간당 1등급이 안 나와? 도대체 나는 왜 문제, 실전에서만 문제를 풀면 이렇게 집에 가서 풀면 풀리는데 실전에서는 잘안 풀려? 이런 많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해도 왜 새로운 문제들이 다 새로운 다른 문제로 보이지? 도대체 하나의 관점으로 뚫는다는 건 뭐지? 그걸 개념에서 기출 접근해서 n 제까지 연결해 줄 거야. 한번 해보세요. 큰맘 먹고 시작해야 돼. 네. 그래서 공통 컨택트 수트부터 나올 거고, 컨택트에 대한 일정은 다시 자세히 나오면 알려줄게요. 새 소식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세 실모가 5월 첫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월 5일의 대체 공휴일인 5월 6일. 그래, 1회가 현장에서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때쯤 입고가 되고 아마 온라인도 같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혼자 반드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모의고사가 6평 대비기 때문에 2022, 2023, 2024학년도에 6구 수능, 그래서 총 9개의 모의고사를 통으로 풀어야 돼요, 통으로. 물론 구평이나 수능은 선택과목에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그몇 개를 뺐으면 80분 정도로 시간을 줄여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기출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은 봤던 문제잖아 그러니까 70분 정도가 제일 좋아 특히 N수생들은 6, 70분에 한해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통으로 1번에서 22번까지 쭉 흘러가면서 풀어야 돼 골라놓은 기출 문제 풀지 마시고 단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기출 문제 풀지 말고 통으로 푸셔야 된다 알겠죠? 요게 기본이다 이렇게 푸는게 여기에 추가로 더 풀고 싶으면 3월 학평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싶으면 사관학교 문제도 괜찮다 됐죠? 자 이렇게 7주 전략이에요 이거를 딱 뽑아서 붙여놓으시고 난 이거 한다 난 빈틈없는 개념 기출 총정리 기출 유사 관련 문제 못 알아보는 일 없어 총정리 분석 끝 거기서 한발 나가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컨택트 그리고 중킬러를 극복하는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그리고 실모, 풀 모의고사 천우신조. 미쳤죠? 정말 <laughs> 7주 동안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어, 그리고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분들은 앞에서 같이 내용을 좀 들으셨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음, 지금 에센스를 처음 듣기 시작하는 분들은 분명 뭔가 갈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야.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기출 또는 엔제 실모를 풀었을 때 문제를 푸는 능력에 대한 향상 또는 문제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라는 어떤 뭔가 본인만의 갈증이 있을 것 같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념 에센스로 다시 찾아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지난 캐스트에 선생님이, 어, 선생님한테 찾아온 n 수생이 1.7배속으로 단원을 조금 남겨 두고 공부했어. 그거 안 돼라고 막 잔소리했듯이 마찬가지. 1주차에서 5주차. 더 길면 6주차도 괜찮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휴강 기간에 이제 뭐 공부할까요? 그러면 개념 에센스 6주 동안 공부해. 너 처음이야. 그러면 수원수투 직렬로 수원 끝내고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쭉 병렬적으로 이렇게 6주 동안 공부해. 그런데 지금 개념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동시에 기출을 병행해. 기출 백선 기출 50선을 동일 단원을 병행해. 근데 너무 개념 에센스는 양이 많다. 재종 다니는 분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 세컨 찬스죠. 딱 n수생에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세컨 찬스라는 부제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해서 개념을 빠르게 돌리면서 기출 백선과 기출 50선을 이용하셔도 돼. 마찬가지 중킬러 스팟으로 약점을 극복하시고 중 킬러를 뚫어내는 힘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공통 컨택트와 선택 컨택트를 통해서 아, 엔제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확장돼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아, 이거 안 풀어 봤으면 난 내가 허점을 갖고 있는 것도 몰랐겠다라는 것. 컨택트를 통해서 한번 겪어 보시고 마찬가지 육평 대비 천우신조 2회차. 3평 대비 천우신조가 사실은 3평 대비 천우신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퀄리티였어요. 3평을 대비한다고 해서 조금 타협하고 3평만큼만 이렇게 만든 모의고사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6평 대비든 9평 대비든 3평 대비든 만들어지는 이상 최고의 모의고사를. 이게 그대로 수능장에 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의고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6평 대비 모의고사 2회분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3평 대비 모의고사 사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되게 모든 게다 들어있다고 그러죠. 선생님, 기본적으로 컨텐츠 하나를 만들 때그 컨텐츠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본질,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 why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를다 겪을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 차랑 그리고 3평 대비 천우신조를 같이 공부하셔도 너무 좋을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 2022, 2023, 2024학년도에 있었던 평가원 시험들 해서 총 9개를 통모의고사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 7주 전략으로 개념부터 기출, 엔제, 실모, 중킬러 스팟, 하프모의, 풀모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습을 꼭 해야 되는 문제까지 전체 라인업을 한번 잡아봤어요. 7주 동안 이렇게만 해낼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하죠. 6평 보고 나오면서 아마 활짝 웃을 거야. 나 수능 준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꿈꾸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이고, 자 그다음 특별히 잔소리 하나를 더 추가하면 지금 N 수생과 정실어들은 지금부터 대부분의 단과학원들이 3주간 혹은 길면 4주간 휴강이야. 그 정시로는 사실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기출 문제 풀고 공부하면 되는데 난 정시로야 라는 마인드로 살짝 공부를 덜 하는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그러려면 진짜 내신에서 선생님은 꼭 내신을 끝까지 봐라는 걸 주장해. 내신 대비에 해당하는 공부를 해.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 같은 경우 미적 개념 에센스로 정시 공부하려고 하다가 내신에서 오 100점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 왜냐면 하 직접 출제 범위의 내신 시험은 어차피 수능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기출들의 변형이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풀수 있어. 그래서 내신 휴강기간 3주 동안, 엔수생들은 뭐더 말할 나이 없죠. 에센스 끝내버리자. 3주 안에 끝내버리자. 앞에서 기본적으로 7주 전략 잡아줬지만, 음, 엔수생들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3주 동안 에센스 세 과목 완강해버려. 지금 수원이 6개 단원이고, 수투가 7개 단원이고, 선택 과목이 각각 8개 단원이에요. 이걸 합치면 21개야. 근데 그 21개를 확통 선택자들은 할만해. 하루에 한 단원 끝낸다. 아주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세 과목을 합쳐서 어쩜 그렇게도 신기하게 수원이 6단원, 수투가 7단원, 선택 과목이 8단원. 합치면 21개 단원이야. 하루에 하나씩 끝나면 돼. 근데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미분까지가 6개 단원이에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근데 이 미적분의 미분 파트의 5단원, 6단원이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려워. 그러니까 양은 똑같겠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수가 좀 많아.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이 3주 안에 개념 에센스까지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6단원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하고 잘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2, 3, 4단원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5, 5, 6, 6 이렇게 해서 8일을 사용하면 이렇게 3주간 에센스를 미치게 해서 끝내버리잖아? 그럼 아마 3주가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진짜 어? 우와, 이런 어떤 개안이 되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3주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방황을, 방황을 할 바에야 한 놈만 판다. 어차피 3주 하고 나도 4주 남거든. 시험 대비 4주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3주 동안 그냥 나는 에센스를 파버리겠다. 절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정실어나 엔수생들은 에센스를 끝내버려. 그걸 추천해요. 네, 그러면서 중킬러 스팟 하는 것. 당연히. 준 스팟은 왜 강조하냐면, 에센스를 했을 때 개념에 막 강조를 해. 근데 기출은 요렇게 쓱 나와서, 내가 개념에 허점이 있어도 살짝 지나갈 수 있게끔 두리뭉실한 부분들도 갖고 있거든. 근데 우리 엔, 우리 중킬러 스팟은 이만큼이라도 빈틈, 빈틈이 있었다? 그럼 반드시 틀려. 그래서 뭘 맞추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맞추려고 문제를 푸는데, 틀린 것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틀리면 너 대단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 다 알지 못하면 너는 틀릴 수밖에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준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킬러 킬러가 수능장에서 막히는 거란 말이지.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못 맞춰도 상처받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3주간 학습을 하시고 자이 준킬러 스팟 교재 입고 및 개강 업로드 일정 안내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4월 8일 날 입고가 됐고. 4월 9일날 개강을 했어요. 그리고 1회차가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야. 공통, 선택, 미적, 선택, 확통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4월 11일, 4월 12일, 16일, 17일 이렇게 한 회씩을 더 업로드해서 4월 17일에 완강을 시켜 줄 거야. 이렇게 준킬러 스팟이 들어오자마자 입고 되자마자 많은 수험생들이 준킬러 스팟을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교재를 뭐막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풀고 한꺼번에 난막 하루에 두 개씩 일을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하루에 하나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도 스킵하지 말고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 안 들으면 안 돼. 꼭 들어야 돼. 절대 들으세요. 오케이. 자, 업로드 일정 알려드렸고, 요것은 완강이 돼 있는 상태라 아마 어, 이변 없이 올라갈 겁니다. 자, 요, 안 넘어가네요. 여기까지가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이야기고, 어, 그리고 오늘 오면서 예기치 않게 어떤... 그 대화를 나누게 됐고, 이렇게 책에 있던 문구인데, 그걸 가지고, 아,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오늘 오면서 만났던 분과 대화를 하게 됐고, 그 대화의 내용을,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이야기를, 내가 이거를 보고, 깨달은 게 있는데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음 캐스트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어, 문득 어, 유튜브나 이런 걸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 거기다가 이런 얘기는 따로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 했지만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쁜데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달할까 하다가 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까지 다 듣고 따라오는 분들은 거의 오르세의 수강생들일 거고, 거의 뭐, 엔수생들도 많을 거고, 어, 그 엔수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 이 이야기를 해줄까?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음, 내가 느낀 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게 거의 희한하게 이 스튜디오 들어오는 날, 그날 어떤 경험 또는 듣는 이야기, 읽은 책에서 게 뭔가 발단이 될 때가 많아 또는 오기 전날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한다거나 이랬을 때 근데 오늘은 어, 오늘은 누군가가 지난주에 나랑 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 바빠서 못했거든요. 어, 그런데 상담쌤 해주세요. 그서다 밀어놨어요. 근데 어, 오늘 무슨 얘기 해주지 했는데 오는 길에 딱 책에서 본이 문구와 또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되고 아 그러면 얘기를 해 볼까? 나는 되게 좋은 걸 깨달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될까 봐요 너무 지금도 고민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도 어 근데 어 여러분들이 소중해서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수강 평들을 보면 QA를 보면 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많은 수강생들이 물론 수학 공부가 뭐 그렇게 행복하겠냐 많은 감사하게도 행복해하고 또 선생님 강의를 많이 기다리고 선생님 감기 가 걸려서 일정 한 일주일 정도 막 강의를 아무리 찍어도 퀄리티가 떨어지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뭐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를 막 들으면서 그런 정말 정말 선생님을 음 좋아서, 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그러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감정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캐스트를 촬영하고 끝에 꼭 뭔가를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 진짜 선생님 강의가 좋고, 선생님이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만, 이렇게 요기까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른들이 들으면 야, 그런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올때 문득 봤던 그 문구가 뭐였냐면, 만약에 당신이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밖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하겠냐라는 거였어요. 주제가 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딱 듣는 순간 정말 그냥 아무 그그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뭐 아, 뭐 나랑 무슨 지금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세게 머리를 딱 때렸던 이유가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언제니 네 인생을 살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너는 도대체 왜 강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언제 너 인생을 살래? 라고 하시지만 난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워낙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실 테니까. 근데 너는 언제 니 인생을 살래?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당신이 3개월, 6개월만 살수 있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딱 보는 순간, 한 1초, 2초, 3초 정도 굉장히 충격이었어. 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참.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삶과 죽음이라는 건 어떤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요. 오늘까지의 삶?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선생님도 가족을, 음, 이렇게 떠나보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조 부모님이나,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런 사람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없구나. 삶의 연장선에 또 죽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딱거게한 3초였고, 탕! 충격이었던 게. 3초였고, 그 다음 정말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한 5초에서 10초인 것 같아? 나머지 2초 안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1초, 그리고 나머지 1초가 강의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laughs>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강의를 지금처럼, 어, 해야지. 내 힘이 닿는데까지는 내가 하던 강의를 계속 하다가 마무리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음, 야, 못 가봤던 여행도 많이 가보고, 여기에 모든 걸 바치느라 못 해봤던 것도 해보고, 못 가져봤던 것도 가져보고, 그런 말들을 주로 할수 있잖아, 그죠? 근데 딱 10초 안에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게 행복했냐면,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음, 선생님은 큰오빠를 좀 빨리 떠나보냈어요.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근데 큰오빠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해 애도를 할 때, 감히, 감히, 정말 열심히 살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 정,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아유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좋은 날 오기 전에 떠났네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들 가슴 아파하죠 보통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하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큰 오빠도 그 떠나는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가 하던 일상 그 본인의 사업을 본인이 하던 일을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 어 저렇게까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어, 이제 몸을 좀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약을 잘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인 일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떠났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고생만 하다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그 생각을 정말 충격적으로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삶이 이렇게 매일 오늘도 강의 내일도 강의 이렇게 강의하며 살아가는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건데 그럼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생각했을 때난 이게 제일 좋고 이게 제일 소중하고 이게 가장 절박하고 이게 가장 하고 싶으니까 선택한 거야. 선생님의 큰오빠가 가장 본인이 좋은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을 삶의 끝까지 하고 떠났어. 감히 아우 좋은 날 오기 전에 떠났어 고생만 하다 갔어라고 애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의 삶은 어차피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해 내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또는 지구에서 어차피 내가 모든 걸다 경험하고 모든 걸다 보고 갈순 없잖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보면 인간은 만족할 거고 기대한 것보다 덜 보면 불만족하겠죠 그건 내 기대치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 곳을 가보는 건 조, 좋을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선택한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하고 싶어서 오늘 선택했던 거야. 제일 좋아하는 일을 오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내가 오늘 선택해서 하고 있었던 이 일을 할수 있는 데까지 감사해 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 오늘 계속 뜨는 건데 네, 어쨌든 네. 가능 여기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음. 그 생각과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상을 그대로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구나. 이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간절해서 하고 있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laughs> 늘 깨달았잖아. 그렇지만 진짜 또한번 깨달았고, 어,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 공유하고 싶었어. 지금 사실 n수생들 같은 경우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든 시기가 시작되 인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막 가끔 눈물도 나. 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진짜 잘 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 그 일상, 그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어. 이게 여러분들이랑 딱 선생님하고 매칭이 100% 되진 않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느끼고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6평까지 7주 동안 이렇게 공부해. 어, 저거 언제 다 해? 너무 힘들어. 할거 너무 많은데 지쳐. 불안해. 이러지 말고. 진짜 공부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본인들이 선택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간절했던, 너무 하고 싶었던 그 공부. 그거 열심히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라고. 선생님도 저 6평까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아 내가 마지막까지 선택할 것이 바로 이 강의였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네 가고 싶은 곳 어차피 다 가볼 순 없잖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있으면 감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뭐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큰 오빠의 삶을 애도할 때아 좋은 세상을 별로 못 보고 떠났어라고 함부로 감히 그 인생을 그렇게 애도해서는 안 되겠다. 아, 너무나 멋진, 어쩌면 본인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낸 그런 분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야겠구나.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혹시 여러분들이 겪은 적이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기억할 때 너무 가슴 한켠이 아픈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 안타까움이잖아, 그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한것 같고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걸좀 털어내고. 너무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무리를 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덜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께도 어, 말씀드렸 야겠다 말할 자신이 좀 없긴 한데 그, 그, 그 눈물 버튼 이런 거 있잖아요 울지 않고 얘기할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선생님에게 소중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자고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중에 결국 깨달을 텐데 오늘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해봐야 타임머신 타고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후에 덜할 수 있는 방법,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돌아오는 방법이 오늘 빨리 깨닫고 바꾸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아, 열심히 살자고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공부합시다. 알겠죠? 네. 공부하자는 말로 마무리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캐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강 기간 동안 열심히 달리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